다육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다육식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다육식물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이웃님들께서 다육이는 사막 기후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옳은 대답은 아니다예요. 다육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사막에서 유래되지 않았어요. 대신 강수가 계절적으로 불규칙한 반건조 지역이 대부분 다육식물의 원산지고요. 토양과 물 공급이 부족한 바위 사이, 햇빛이 비치는 절벽 위, 일부는 열대 우림 지역이 원산지인 것들도 있고요. 해안가에서 소금기가 있는 토양이 원산지인 다육이도 있어요. 다육식물은 아주 적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오해인데요. 이러한 오해 때문에 많은 다육이들이 물을 많이 주어서 죽는 것보다 적게 주어서 죽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적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는 오해는 다육식물들이 장기간 물을 주지 않아도 잘 견디는 모습에서 생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기간 무리 없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장기간 단수 전과 후에 충분한 물의 공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가능한 거니까요. 평소에도 물을 적게 주고 장기간 동안 물 없이 견뎌봐 하는 것은 다육식물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육식물의 성장기에는 충분한 물을 주는 것이 좋고요. 휴면기에는 물주기 간격을 넓혀서 주셔도 되세요. 햇빛 역시 충분하지 않으면 품종에 따라서 옷자람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햇빛을 충분히 쐬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초보님들도 키우기 쉬운 다육식물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호선인장, 에스더, 염좌, 은전, 그리고 이 외에도 오베사와 은월 같은 다육식물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라는 다육이 종류예요. 오늘은 다육식물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